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야, 그럼 누르겠냐, 누가? 무슨 말이야? 3월 10일 두 번째 일요일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제 산흥으로 무리하신 우리 유피디님이 혼자 타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시간을 내줘서 진관이 새로운 코스를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도 전과 같이 열심히 안 다치고 재미있게 잘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잡아가는 시간이 좋습니다. 녹음하는 거 알고 사운드 깔아주는데 애들이 벌써 이제 나무들이 새순들이 나오네. 네. 짐벌까지. 이 컴 뭐 카메라 사신 거예요? 이야, 제 기가 막힙니다. 싸다 중국산. 제이캠. 화소가 몇만 원. 그건 엄청 큰 거 이것도. 아니 보니까 스테빌라이징도 되더라고. 신기해. 아 이거 흔들림 방지. 어, 떨방. 와, 그딴 거야 이거. 중국산인데 30만 원 넘어. 역시 50몇만 원인데 40%인가 40몇% 세일해갖고. 그럼 이제 한 번도 이제 영상 확인을 못 해보셨겠네. 아, 지금 봤어. 괜찮더라고. 밥을? 어. 기가 막힌다. 너도 하려고? 아니, 저는 하나 살까? 너는 뭐. 너 그냥 찍히긴 해. 그렇게. 멘트 말고. 멘트는 멘트 연습이나 많이 해서. 그래야겠는데. 팬들 늘리고. 네. 우리 구독자를 늘리는데 일조를 해야지. 그래,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진적 갔는데 해보면 다 알아오는 거야. 반지 아니냐고. 어, 그래? 어, 인기나. 많이 알아봤죠. 닉네임도 알아보고. 그렇죠. 아, 만나봐서 영광이라는 얘기도 듣고. 와, 살면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자고 멘트. 아, 반갑습니다. 반주합니다. 이제 유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100%야. 바로 100%예요? 어, 100%니까 말 조심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편집을 못해. 이렇게 유튜브 채 멋진 영상이 안 나옵니다. 아! 어때 순간이? 멋있을 뻔했습니다. 아야, 그걸로 쳤는데. 이러고 그냥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 선생님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한딸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저거 한번 해줘 선생님. 별내 MTV 지한딸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해줘. 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웃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야 그럼 누르게 이제 누나? 웃으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좋아요 아니 지하 딸이에요 그래. 그래 그것도 한마디만 아니 사실 우리 고등학교 그 동문 페스티벌을 하는데 아. 그때 마침 내가 여자친구가 없었네. 와.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동문 페스티벌이 있는데 내가 파트너가 없다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뭐 그러고 이랬더니 흔쾌하게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었어. 아. 우리 와이프 가끔 하는 얘기 그게 이제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지.